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낚싯대 물 청소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습니다. 낚싯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니라고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잡고 이 손잡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에 먼지가 끼서 모래라든지 끼서 이 안에 바스락바스락 소리 날 거예요. 이 안에서 한칸한칸 이렇게 들어보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납니다. 자, 그물 청소 과정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마개를 풀고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지금 마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마개를 풀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마개를 풀었습니다. 자, 마개를 풀고 나면은 호수에다가 물을 이어줍니다. 호수에다가 물을 틀게 되죠. 수주에서. 자, 여러분들 요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마개를 풀었으면 요 안에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경사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사를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앞에 물 나고 있죠? 그쵸? 자, 여기 하나의 또 과정이고요. 뒤에 물 나고 보시죠. 그 다음 채 낚싯대를 씌워 놔놓고,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씌워 놔놓고 하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라면은 이렇게 씌워서 합니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안쪽에 한 칸 한 칸 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던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먼지 같은 게다 나가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주게 되면 한 칸 한 칸 여주게 되면은 자, 이 물 청소 과정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 청소 과정은 끝났다 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살살 소리 나면은 여러분들이 물 한 번 더 여주세요. 그래야지 소리 안날 때까지 해줘야 이게 자체가 났을 때 자체가 청소가 다 된기거든요. 그래서 한칸또 다음 한칸 이런 식으로 한칸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자, 물 청소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물 청소 과정 보여드리는 거는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낚싯대 마개를 막아주지 마십시오. 낚싯대는 마개를 막아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재 낚시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수건 갖고 뭐 집에 얼굴 닦는 수건도 괜찮아요. 이렇게 닦아줍니다. 1분 소릴 때까지 완전히 닦아줍니다. 말랐다시피 닦아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닦아줬는데 안에는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안에는 요 안쪽 핀에는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낚싯대 닦는다 하더라도 요 안에는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손잡이부터 1번까지 다 닦고 완전히 수건으로 맸다고 난 뒤에 낚싯대를 쫙 펴가지고 낚싯대를 패서 밑에 마개를 막지 말고 그늘에 말려두십시오. 완전히 팬데서. 그늘에 하루 종일 좀 말리셔야 합니다. 요 안, 공기가 들어가야 말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제, 니일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일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금방 움직거리는데. 다 봤다 치는데, 토마 안 빠지는 모르겠다. 자, 니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게 만약에 1번 톱이다든지
일본톱이든지 요런 데서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파랗게 돼야 될 겁니다. 파랗게 돼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거기 바다 염분입니다. 녹이 아니고. 녹이 아니고 이쪽이 바다 염분입니다. 낚싯줄 다 손상합니다. 자, 요때는 이 토마토 케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빨 문치줍니다. 어쨌든가 최대한 많이 문치줍니다. 이렇게 텀버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아마 집에서 쉬시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내서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지내갔다 일한다면 자, 뭘 갖고 다니냐면, 자, 칫솔 갖고, 칫솔 가지고, 여기에 톱을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자, 다음은 요 니들 스플 자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뺐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금 바로 분리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니들 자체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더란다면, 지금 요 안에 낚싯줄이 감기 있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증급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 줄을 다른 데다가 감아 놔놓고, 다시 설명하면, 다른 데다가 감아 놔놓고, 여러분들 요 바닥과, 요쪽 바닥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 확인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안에 바닷물이 차고 자주 안 닦아주게 되면 이 안에 염분이 굉장히 두껍게 낍니다, 여러분들. 염분이 낍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바닥 어느 부분이라든지 위에서 부분, 밑에서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실 감는 데가 요 그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그는 데가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 자체 내에서 제일로 바르게 됩니다. 많이 돼요. 요 바닥 과정이 요쪽에는 과정하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닦아내는 게. 자, 여러분들 토마토 케첩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 뿌려놓으세요. 아까 면처럼 이렇게 듬뿍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많도록. 안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어디 통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이 있다란다면 통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 놓겠죠. 토마토 케첩을 짜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는 게좀 좋겠죠. 듬뿍 묶으러.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칫솔 가지고 힘을 들여서 한번 닦아 보십시오. 닦아 보게 되면 거짓말같이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파랗게 너무 많이 됐던 자리는 제거를 대대 완전 제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녹이 좀덜 싫은 데는 바다 염분 파랗게 됐던 자리, 그 자리는 이미 녹이 피서 닐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들 다음 과정은 자 여기는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니를 자체는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앞에 제가 낚싯대를 집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을게요. 꽃게망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자체에서 보면은 요 자체 요 애가 보면은 요 안에는 벼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벼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를 해줄 때 여기에다가 뿌려줍니다. 쭉쭉 조금씩 짜주죠.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고?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요런 데 예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여주게 됩니다. 요런데 여주고 그 다음에 요 여주고 그 다음에 요런데 조금씩 짜주죠. 자, 이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짜주게 됩니다. 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자체 잘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이렇게 조용한 이렇게 돌아가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가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구루수입니다. 구루수는 자, 구루수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루수 과정은 이렇게 지금 구루수거든요. 지금 보이죠? 이 구루수 과정을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구루수를 발랐었죠. 여기에도 구루수를 바르고 이렇게 감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 둥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좀 발랐더라면은 이렇게 감으면 안에 지가 구루수가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우기에는 그렇게 많이 발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요 안에 자체 이렇게 들어가도록 저는 옛날에는 요게 지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풀리도록 되어 있죠. 요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옛날에는 이것까지 분리를 다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눈 안 좋아서 지금 안에 풀지를 못합니다. 요 안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스프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푸는 모습은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낚싯대와 닐 그리고 섣불에 낚시줄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아무리 만원짜리 낚싯대도요 흐른대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관리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단 많습니다. 그러나 낚시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하죠. 이 토마토 케첩을 아까 그런 식으로 뿌리 가지고 해서 청소 과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방송 자체에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되도록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 중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를 닦으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낚시 굉장히 오래 해 부리고요. 그냥 머물고 지내가는 사람들, 낚시 컨텐츠로 뭐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물우물 하다가 맙니다. 저는 용기 있습니다. 답변해 줄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답변해 줄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뭐 남들 멘치로 뭐 그만큼 뭐 오래 했다면 뭐 자랑이나 갈까 뭐 남들 많지만 제가 기 안 죽고는 할 수가 있죠. 뭐 오래 했다면 금방 지다 가겠지만 남들 많지만 오래 했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이렇게 청소하는 거와 여러 가지로 좀 알려드렸고 자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 댓글을 해주십시오. 전화번호하고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한다라는 그 설명까지 해드리고 또 낚시터에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나쁜 점은 아닐 거예요. 저는 나쁜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방송이 깨만 그거를 자체를 했을 때 깨만 많이 잡는 거를 그 방송을 했을 때요물 청소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이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속 꼭 지켜드립니다. 제가 되게 안 바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저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이 원하는 거는 저는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또뭐 주저없이 뭐 제가 뭐또 쓸데없는 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